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169페이지 제8장 채권의 소멸 보겠습니다. 최초 맨 뒷부분이고요. 제8장 채권의 소멸. 사마이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서설. 로마자 일관의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소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제3편 제1장 제6절에서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 소멸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이행, 물론 목적의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아래에서는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7가지의 채권 소멸 원인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주의할 점. 채권법 총론에 있어서 채권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채권의 소멸에 있어서도 채권은 하나의 채권을 가리키는 물론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에 의한 채권도 그 하나하나에 관하여 소멸이 문제된다. 그 결과 쌍무계약에 의한 채권의 하나가 소멸한 경우에 다른 채권의 소멸 여부는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중요한 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